나를 거예요. 단정하게 입었어요. 이러면 가자 얘들아. 이래야지. 정성처럼 가는 거 몰라? 다시. 이거? 가자. 이거 안 먹어. 우린 605호. 뷰? 어, 야, 잠깐만! 왜? 야! 신발에 싱크한. 야, 나 옛날 비행기에서 이러더니. 아, 근데 슬리퍼 마시면 정신을 못 차려. 신발 듣게 했대. 그럼 얘기하면 뚝이 탔을 때 아니지? 어차피 쪼리 신을 거라서. 찬바지 찍은 이거는 이번에 자라에서 산 거예요. 갬성 호텔이네요 여기 나름. 그러니까 괜찮은데? 그러니까 다 알지. 수미다야 이러면서. 수미다야 I know. 왔다. 어머 어머 우리가 왔다. 우리가 왔다. 어, 잘했네. 어, 그렇게나 해. 아, 왜 문이 안 닫히지? 민망해. 서로 이래 됩니다. 건설이의 룩 단정하게. 어? 이쁘게 나왔는데. 어이 뭐야. 어머 그랩 기다리고 있어요. 기다리고 있어요. 이제 화장해서 얼굴을 찍을 수 있어. 오랜만이다 이 얼굴. 안녕. 오랜만이야. 그랩 하나 예. 햇빛 진짜 뜨겁다. 응? 햇빛 진짜 뜨겁다. 진짜 엄청 더운데? 잠깐 나왔는데. 그니까. 그때보다 더 심한 거 진짜. 작년보다. 뭔가 그런 거 같기도 하고. 느낌 탓인가? 따갑네, 대신. 우리 근데 갑자기 훅 여름을 맞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? 그런 거 모르겠어. 치앙마이예요, 여러분. 걸어, 우리 많이 걷지 말자. 우리 키잖아요. 어제 여기에서만. 오, 양부인 같다. 얼마나 가슴을 까서 기다리시나. 오, 집이 너무 예쁘다. 똥물. 우와, 우와. 카메라 되게 분위기 있긴 하네. 카메라에 되게 예쁘게 나와, 그 이드 뷰가. 나중에 유럽 존버합니다. 유럽 브이로그. 왜 여기 와서 유럽 브이로그. 아이쿠카. 오! 도착했다. 예쁘다. 응, 옷카페 왔어요. 완전 예쁜 카페네. 드디어 유명한, 치앙마이에서 유명한 무카페. 아트 갤러리랑 같이 있는 카페예요. 라이프 스타일 숍 아트 갤러리 카페. 아 이쁘다. 어 예삐 들어가자. 나 화이팅. 그래 저 영상에 출연할래. 너무 예쁘다. 땡큐. 우와. 오. 아주 예쁘네. 우와, 소리야. 뭐 거울이 있네, 여기. 메뉴 자 뭐 먹을까요? 우리 뭐 먹을까? 이게 있고요. 이게 뭐지? 커피야? 맛있을 건데요. 아 나 무슨 커피 먹어볼래?
왜냐면 시간상 아닐까? 뭐 커피? 어 커피? 아 커피라서 뭔가 무섭다. 커피 못 먹어. 아 그래? 그러면은 티도 있고요. 하이밀크티도 있고요. 하이밀크티 먹어. 레몬 아이스티도 있고. 어 레몬 아이스티 먹어. 아 레몬 맞네. 이건 생과일 주스. 과일 주스. 아 그럼 이거 먹을까? 당근 주스도 있다. 아 꺼져. 아 패션 오르츠 먹을까? 어 나 망고스분님 먹을래. 그래? 그럼 난 패션 오르츠 주스. 아 근데 식사도 하자. 어, 그래 나 배고프다. 아 근데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그냥 한다고 하면 시키자. 지금 4시까지 한다 했으니까. 근데 그거 블로그니까 블로그 많은 맞지 않을까 왠지. 만약에 집에 오빠 우리가 예뻐서 좀. 제 음료수가 나왔어요. 패션 오르츠 주스예요. 아 여기에 이것도 있다? 꽃추를 말. 뭐? 꽃추요? 어 이거 물인가? 담내랑 화장대나. 어야 어떻게 잘했다 잠깐만. 어 화장실 냄새 왔네? 에이 어려요. 다 찌린다. 근데 단맛 아카시아 맛? 단 거긴 해. 이거 먹으면 내 입에서 화장실 냄새 나는 거 아니야? 진짜. 일단 뿌리고. 그 생각에 아카시아 꿀 같은 그런 거? 아 근데 냄새가 좀 충격적이야. 와 스파크스도 예쁘다. 되게 예쁘다. 스파크스도 예뻐요. 파인애플 볶음밥 나왔어. 비주얼 대박이야. 팟타이도 살이 찌느라고 안 먹고 있었네. 오늘의 만찬이에요. 오늘의 만찬. 생각보다 되게 다 뭔가 파인애플 맛보다 안 날 듯. 그냥 아 이게 파인애플이네. 파인애플이 좋은 파인애플인가? 파인애플 있네. 참외 열심히 했네. 밥 다 먹고 여기 2층에 있는 갤러리로 갈 거예요. 2층에 있는 갤러리. 카페는 갤러리라고 같이 돼 있어요. 어 무섭다 저거. 골동품이네 이렇게. 게장. 사무실이네 여기. 아 여기도 목욕도 할 수 있나 봐. 아닌가? 아 이것도 작품이야? 화장실 같은데? 화장실이야? 근데 욕조가 있어. 남자 화장실 같은 거 아닌가? 그냥 작품인 것 같아. 우와. 신기하지? 어? 거울도 있다. 안녕! 안녕! 들어서면 여기 갤러리.
방이에요. 옛날이고. 이것도 천이네. 사진? 이제 우카페를 나와서 티? 어머! 갑자기야. 우카페 맞은편에 있는 예쁜 곳이에요. 차가 책가게네. 차 파는 곳. 차? 티. 나무도 예쁘다. 예쁜 나무도 있어. 와, 완전 태국 같다, 태국. 아, 이건 뭐지? 마사지. 아, 이거 카페구나, 여기도. 어, 카페야. 오! 야, 이쁘다. 어, 나 여기 진짜 당하는 것 같아. 어, 이쁘다. 어머! 야, 여기도 봐봐, 이거 파네. 그러니까. 어, 야, 많다, 뭐가. 근데 지금은 부츠에 왔어요. 뭐지? 메이크. 이거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. 이거? 왜 이렇게 크냐? 조금 캐리어 이거 살까? 손상모에 어울려. 차라리 헤어팩을 또 하나 샀어. 뭐야? 아아 아. 치바키? 아니 치바키 아니야. 나도 이거 썼는데 나는 좋네? 나쁘지 않았어. 야. 어 여기도 샴푸 있네. 이거 뭐냐 근데? 되게 엄청 화려하네. 좋냐 이거? 어? 나 그거 쓰고 왔는데 마지막 그거 괜찮아. 괜찮은 것 같아. 그래? 싼 거 사자. 이건 뭐야? 아르간 오일. 아르간 오일 샴푸. 세럼? 작가 맞네? 냄새. 그냥 우리가 알던 냄새. 어떤가요? 나쁘지 않아. 괜찮아. 그거 하나? 모기 퇴치제는 여기 없고. 어 여기 있어. 우리 그때 어떻게 했지? 작은 거 둘이 하나씩 샀어. 작은 거 하나씩 샀나? 근데 큰 거 하나 살까 그냥? 아, 큰 거 두 개 살까? 하나씩 각자? 왜냐면 이거 금방 다 썼잖아, 그치? 금방 다 썼어, 저. 와? 아. 1분에 하나씩 팔린대요. 지금 태국에서 이게. 뭐지? 써볼까? 뭐지? 카이드나 마스크? 팩인가? 신기하게 생겼어. 고맙다. 엄마. 고카. 우리를 일본인으로 알았어. 부츠를 나와서 찾았어요. 모기 퇴치제랑 샴푸랑. 필수랩니다. 맞아요. 모기한테 뜯기면 안 돼요. 꿀팁. 카페 게이트 바로 앞이에요.
오늘도 하늘이 예쁘구만. 어, 그러게. 그치. 비둘기 공장. 공장? 비둘기 공원. 뭐가 내리고 있어요, 여기서. 안 보이네, 카메라에. 이렇답니다. 카페 게이트예요. 오, 막기 싫어. 어, 버거킹도 있다, 야. 원래 있었냐? 집 가는 길이에요. 이제 곧 도착이라 집 가서. 집에 돌아왔어요, 이제. 너무 더워요. 집에 좀 쉬자. 너무 자기 전이야. 언제 와, 이 세 명. 세 명 진짜. 다시 해봐요.